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 본교회에 주어진 북한 선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차 북한 선교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오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될지를 말씀드렸지요. 때가 되면 개방의 물결을 타고 북한에 들어가서 놀라운 권능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지만 얼마 지나면 다시 개방의 문이 닫히면서 선교활동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즉 체제가 심히 흔들린다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열었던 문을 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핍박과 환란을 겪게 되고 몇 사람은 잡혀 옥에 갇히는 상황까지 이르지요. 권능의 역사와 함께 복음이 급속히 퍼지는 것을 심히도 경계하게 된 북한 당국은 자기들 나름대로 명분을 만들어서 옥에 갇힌 사람들을 죽이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순교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시간을 가리켜 10일이라 한다 했지요. 주님 이제 뭐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서 이러한 것이 꼭 북한 이것만 말한 게 아니고 이러한 걸 털어서 10일이라 환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교에 이르기까지 충성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믿음의 4단계에 이른 사람 즉 성결되어 3천층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지요. 그렇다여 이 말씀이 순교한 사람들이 꼭 3천층에만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기에 온 집에 충성까지 했으면 능히 새 예루살렘에도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 3천층에 들어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요. 순교까지 하면서 자신의 유구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린 사람이라면 능히 죄와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므로 결국에는 성결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이처럼 순교를 이룬 사람에게는 3천층에 해당하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들은 결국 신앙생활 더 하게 한다면 성결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까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안다면 아니 그보다 훨씬 못한 3천층의 영광이 어떠한지만 밝게 한다면 순교를 해서라도 3천층 이상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순교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정말 믿음으로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는 세세토록 살아가게 될 천국에서 주어지는 영광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더군다나 기독교를 핍박하는 또 독재든 옛날 왕정이든 시대에는 얼마나 그 주님을 전하다가 피 흘리고 또 순교하고 십자가 처형을 받고 사자법이 되고를 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십자가 처형을 많이 받았지요. 자, 그런 그들은 그렇게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데 어찌 3천층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까? 그 이상이지요.
따라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 북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북한 선교의 과정에서 이루게 되는 선교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매를 내게 되지요. 이러한 믿음의 선교를 지켜본 현지인들 중에 정녕 자신들도 선교의 각오로 죽어지는 밀알이 되어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이 많이 나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외부에서 들어가서 순교의 각오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그들 자체적으로 믿음이 자라서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파해 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강력한 힘이 될 수가 있지요. 바로 몇몇 사람들의 순교가 이렇게 그들 내부적으로 복음 전파에 불을 붙이는 기폭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교 자체의 상급도 크지만 그 순교가 이후에 수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 끼치게 될 영향이 참으로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상급 역시 함께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 선교의 사명을 받지 않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생명의 면류관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는 서머나 교회 주신 말씀에 담긴 보편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행함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영의 존재라 했습니다. 또한 죄를 지은 대가로서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가져다 주지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하셨는데 마귀가 아무나 이처럼 옥에 던져서 시험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법의 기준에 어긋났을 때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들어가는 곳이지요. 그러므로 옥이 있다는 것은 곧 법과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도 법이 있고 죄의 경중에 따라 법의 판결을 받듯이 영계에도 법이 있어서 사람들이 진리 안에 살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나 진리를 어겼을 때는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시험 환란이 주어지지요. 진리를 어기고 죄를 지은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마귀의 주관에 따라 행함으로 짓는 죄인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그 죄의 경중에 맞는 보응이 따르지요. 이것을 가리켜 마귀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받게 되는 시험 환란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도 다르지요. 설령 같은 죄를 지었다 해도 믿음이 큰 사람과 적은 사람이 받는 형벌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믿음의 일단 즉 초신자가 지은 죄와 그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또 더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지은 죄의 경중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저 주인의 뜻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알고도 예비치 않냐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이나 또 10장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왜 그들은 육체 일을 행하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들은 바로 그만큼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 그래서 거기 기록이 다 나오죠. 성령 체험도 했고 권능 체험도 했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해서는 안 될 사망에 이르는 육체를 행하기 때문에 그래 때문에 버림받는 것이라 이 말. 짐짓 죄인 줄 알면서 짐짓 지어가고 이것은 예수를 십자가 다시 현저히 못 박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그런 사망의 죄를 졌다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죠.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의 일이죠. 왜? 아직 그런 믿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믿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야. 이렇게 다르듯이 바로 이렇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냐고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많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자,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 또한 많이 맡은 사람이란 결국 믿음이 그만큼 더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면 사명도 더 많이 받지요. 반면에 주인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적은 사람이지요. 이처럼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 즉 믿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사명 감당 안 되면 결국에는 시험과 환난과 병으로 이렇게 오는 것도 보지요. 왜요? 믿음이 그만 있으니 충성해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충성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치도 아니하고 게으르고 했다면 하나님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병이 틈타고 여러 가지 재앙이든 시험 환란이 틈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이 맡긴 자에게서 더 많이 찾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커서 남을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까지 올랐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온전히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시험 환난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죄에 따라 오는 시험 환난이 다르고 각각의 믿음에 따라 오는 시험 환난이 다르지요. 어떤 것은 짧게 끝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즉시 끝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것은 오래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도 보응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모든 경우들을 일일이 기록하자면 여러 권의 책으로 기록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 환난을 받게 되는 모든 경우들을 총칭하여 본문에는 바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한 것이지요. 10은 십진법에서는 만수로서 꽉 찬 숫자입니다. 찰만자 또 숫에서 꽉 찬 숫자. 그러므로 10이라는 숫자 안에는 모든 경우가 다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10일 환난 안에는 죄로 인해 받게 되는 모든 경우에 시험 환난이 다 포함된다는 말이지요. 결국 10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환난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또 어떻게 하면 형통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 시험 환난에 빠지게 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주의 종이나 일꾼들이 바로 가르치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시험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요. 아까도 부부 이렇게 당장에서 찾아왔는데 와서 이런 간증합니다.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치료, 본인 치료 받은 지가 만 4년이 됐대요. 만 4년. 근데 저에게 오기 전에는 우울증에다가 또 뭐 위장병에다가 그런데다가 이제 어머니는 또 아파 있고 결혼도 한 지 얼마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그래서 보험회사에 들어갔는데 3개월을 다녔는데 한 건도 계약을 이루지 못했대. 그냥 3개월이 됐는데 한 건도 계약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증 걸려 있고 또 위장병이 있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어머니는 아프고 계시고 무슨 살 의욕이 나겠습니까? 우울증이 걸려 있으니까 뭐 손 들기도 힘들다 하면 손 놀리기도 힘이 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만 들지요. 근데 보험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쭉 해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만민께 사는 성도들이더래요. 거기에다 이제 우리의 누님이 또 만민께 지금 마리아에 있고 이제 아주 뭐 전에 청년부에서 충성했고 그래서 누님의 전도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만민께 등록을 했어요. 만 4년 전에 뭐 금요철회라고 하던가요. 만 4년 전에 와가지고 와서 바로 치료를 받고 그래서 우울증이 치료를 받고 또 위장병 치료 받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예물을 싣고 기도를 받았는데 바로 그리고 그렇게 등록하고 그리고 축복기도 받고 그리고 나서 보험이 바로바로 이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이 여러 건이 계약이 되고 그래가지고 더 이제 믿음이 들어가니까 축복을 받게 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서운하고 10에 2조를 하겠습니다. 10에 3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받아 가다가 그만 그 약속을 또 안 지키게 되죠. 뭐 초신자니까 안 지키게 되니까 또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저에게 찾아와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약속한 거 못 지켰는데 다시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예물시고 또 축복기도를 받고 하고 10에 3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3조는 하나님께 얼마인지는 모르나 뭐 또 저에게 다오 그래가지고 오늘 부부가 왔는데 이제 10에 1조를 얼마를 드리냐 네, 10에 1조를 뭐 10에 1조가 160만 원이 넘으니까 10에 3조니까 한 뭐 하여튼 5,600 드리고 있는 거죠. 수입이 1,600 얼마라고 그래요. 한 달 수입이 계속 풀어가고 있고요. 축복받는 비결 그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인사하고 축복 기도 받고 또 일하러 갈 때는 그 매주 또 기도 와서 받고 사태와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축복이 커가는 걸 봐요. 그리고 1년 전보다도 바로 1년 후 지금 1년 전보다 11조가 3배 이상이 불어났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 안에는 축복받는 비결이 다 있고 이건 믿음으로 행하면 받는 것인데 행치를 않기 때문에 성경에 다 축복받는 비결이 구약 신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또 건강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시험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 부부도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부부 뭐 싸움 안 하고 행복하게 사냐니까 부부 싸움 안 하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산다고. 옛날에도 뭐 옛날엔 누가 이겼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되신 분이 자기가 이겼다고 그래요. 남편은 그래도 마음은 선한가 봐요. 돈도 못 벌어다 주지 우울증에도 아프지 그러니까 미안하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뭐 아내에게 어찌하진 않았는데 아내가 이제 좀 더 이겼다고 그래요. 지금은 너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지요. 우리 공의 하나님의 또 사랑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진리대로만 행하면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4년 전을 생각해 봐요. 우울증에다 위장병에다 어머니는 아파 이제 뭐 계시죠. 결혼은 막 했는데 먹여 살릴 능력은 없죠. 변변한 직장도 없지요. 그래서 보험 온다고 했는데 3개월이 돼도 한 건도 계약을 못 이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만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심으면서 순종해 가니까
이제는 이렇게 11조가 크게 내는 이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또 건강해졌고요. 예, 예를 들면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가장 기본적인 11조와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므로 각종 사고와 환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자신이 이런 환란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무조건 11조와 안식일만 지킨다 해서 모두가 다 지킴받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미 초신자를 넘어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단지 11조와 안식일만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믿음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바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초신자 때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마음 중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했는데 어느덧 신앙이 성장했다 하면서도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없이 의무적으로 예배와 기도와 봉사를 하게 되었다면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어느 분은 기도 한 번 받으면 그냥 탁 치료받고 어느 분은 여러 번 기도받아도 치료 못 받고 어떤 한 분 여러 번 뭐 계속 기도받으면 치료를 못 받아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래서 저게 오늘 또 물어봤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데 집에서는 지금 어떠냐니까 왜 그런데 징징 짜냐고 제가 좀 기뻐하고 감사하면 안 돼서 여기다 그냥 울상에다가 그냥 뭐 하나님만 항상 기뻐하라 기도 감사하라는데 이건 전혀 없어요. 얼굴에 그냥 잔뜩 울상해가지고 와서 여기다 아프고 저기다 그래서 왜 여기다 아프고 저기다 아프고 울상이냐 하니까 집에서 남편이 너무 막 핍박을 하니까 그래서 하루 금식하면 금식도 못하게 핍박하고 그러면 남편은 아 직장에도 안 나가냐고 남편 몰래 하면 되지 꼭 말해야 되냐 그랬더니 남편 직장에 안 나고 집에 가. 아, 집에서 논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는 것도 핍박해서 아, 금식하면 아, 쌀 그만큼 남는데 좋은 일인데. 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 알아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시험 환란을 만나도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기뻐하고 왜 감사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 마산에 장로님 오셔서 자기 아내 내출혈로 쓰러진 거 기도받고 치료받았지 또 어머니 70 몇 세인가 되신데 폐암 말기로 폐암 말기에다 또 다른 거 병원에서는 뭐 전혀 가망이 없는 이런 와서 저 기도받고 바로 또 치료가 돼버리고 나 폐암 말기라 해도 걔도 바로 치료되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이건 뭐 폐암 말기도 아니고 에이지도 아닌데 여러 번 기도받고도 또 와서 또 아프다고 징징 짜고 계시니 오늘 그분은 참아 은혜 받으시기 바래요. 징징 짜면 100번 1000번을 기도받아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오면 징징 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뻐한다 이 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기뻐.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늘 가르쳐요. 마태복음 5장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팔복장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선지들도 그랬고 하늘의 상이 크다. 즉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사니까 어떻게 역사를 받아요? 하나님이 동공을 하니까 서로 가면서 그러면서 기도받으러 오니 역사를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드려도 그래도 순종을 못한다. 꼭 기도받으러 올 때마다 얼굴 징징징 짜면서 당회장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요. 뭐 기도받아 안 나아요. 제발 좀 이제 긍정적 입술이 되시고 말씀대로 기뻐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영으로 들어가 그래야 영으로 들어가죠.
영으로 들어가면 다 해결된다고 늘 말씀해 드리지 않습니까? 또한 믿음이 커가면 갈수록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믿음의 연단도 함께 따르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 자신을 진리 안에 온전히 세워 나가야 합니다. 혹여라도 입술에 올무될 수 있는 말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지 말아야 하고 더욱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지요. 여러분이 영으로 빛으로 더욱 들어가고자 할수록 사단 역시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송사하여 방해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에서 이러한 영의 법칙에 대해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 질병이 찾아오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병은 왜 오고 어떤 경우에 무슨 질병이 오는지 등을 아주 세세하게 말씀드렸지요. 또 물질의 어려움은 왜 오고 왜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오는지 시험 환란이 계속될 때는 어떤 분야를 돌아보아야 하는지 등도 소상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지금 환란 중에 있는 분들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저는 그 환란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장 기본이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사이의 죄의담을 먼저 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며 하나님 앞에 충성해 나가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 단지 육적인 충성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것도 단지 유구 생명을 다하는 충성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충성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영으로 빛으로 일군 만큼 그리고 행하고 일한 만큼 그에 따라 주어지는 처소와 상급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면류관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면류관을 받는 것도 아니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느냐에 따라 더 좋은 처소로 더 좋은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생명다에 충성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같은 위치에 서서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이 자체가 벌써 공의롭지 못한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구분해 놓으셨고 그 각각의 처소에 맞는 면류관과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각 처소에서 주어지는 면류관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게 되는 낙원에서는 주어지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간신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을 뿐 이 땅에서 아무런 상급도 쌓지 않았기에 주어질 면류관도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충성을 오래 했다고 해도 또는 모태적인 신앙이라고 해도 신앙생활 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어떤 육체를 지게 되면 그 어떡어떡해서 회개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봐요. 그런데 아니면 병들어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 받는다고 해봐요. 그런다면 어디 가겠어요? 구원 받았으니 겨우 낙원에 가죠. 아무 상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낙원에 간 사람은 아무 상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집도 없고 상급도 없고. 예전에 신앙상 많이 있어도 사망이 이런 죄를 지으면
예전에 쌓은 상급이 전부 무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의 육의 아버지의 회갑잔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자녀 여러 명들이 부자도 있고 중간도 있고 가난한 뭐 아들도 있고 부자 아들은 그냥 바리바리 부모님의 옷, 뭐 세계 여행권, 뭐 부모님의 이제 세계 여행권도 가지고 잔치상도 다 준비하고 큰 아들은 그랬고 막내 작은 아들은 너무 가난해 가지고 타간마리 가지고 중간 아들은 좀 이렇게 다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누가 사랑받겠습니까? 부모님 입장에 누가 사랑받고 누가 칭찬받겠어요? 당연히 많이 심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 아들이 칭찬받을 수밖에 없죠. 야, 너 덕에 내가 오늘 이렇게 호강한다. 아들아, 네 덕에 내가 이제 또 세계 여행도 하겠구나. 네 덕에 이렇게 잔치상에서 동네 사람도 불러 이렇게 잔치도 베푸니 참 내가 복되도다. 아, 부모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만 잔치가 끝날 무렵 돼서 형제 싸움이 붙었습니다. 형은 이제 동생을 나무랍니다. 너는 그래 겨우 닭 한 마리 가지고 왔느냐. 그래도 형처럼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못 온다 해도 너는 겨우 아버지 회갑에 닭 한 마리 사가지고 왔느냐. 만약에 이래가지고 형제 간의 싸움이 이제 붙었습니다. 이제 마시고 취하다 보니까 말이 언쟁이 생겨서 형이 이제 진노를 하게 되죠. 동생들을 다 우습게 여기고 이제 자랑하면서 나는 그래도 부모님 세계 여행권도 해오고 나는 이렇게 잔치도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뭐 했느냐. 그리고 또 거기 이제 제일 큰 형수는 이제 그렇게 했다 해서 부엌에도 안 들어가고 밑에 저 가난한 그들만 부엌에 들어가 일하고 이렇게 해서 형제 간의 우애가 깨져버리고 부모님 앞에 잔치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잔치를 망친 장본인이 누굽니까? 큰아들이죠.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큰아들아, 너 때문에 내가 호강했다 그럴까요? 너는 차라리 오지 말걸. 너는 이 자리에 나타나지도 말아야 돼. 네가 나타나가지고 잔치 이 기쁜 날을 너는 망쳐놓느냐? 이 부모 얼굴도 못 들게. 동네 사람들이 무슨 얼굴 내가 대밀겠냐? 이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린 게 아니라 부모를 너무 노엽게 하고 슬프게 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부모를 너무 마음 아프게 했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너는 참석도 하지 말지. 그런다면 그 잔치는 부모의 영광이 아니라 차라리 잔치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부모를 진노케 하는 일입니까?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 사망에 이른 육체 죄를 짓지 않은 것이라 해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거니까 어차피 그런 죄니까 상급이 아무 필요가 없다면서 하늘에 쌓은 상급이 다 무로 돌아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어찌어찌 회개해서 참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낙원밖에 못 가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1천층에 가는 사람은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했죠. 썩을 멸류관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자, 1천층에 들어간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이 있어서 이 세상의 썩어질 것을 취하지 않기 위해 어찌하든 절제하며 노력한다고 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름이 뭐 탁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멸류관. 그러니까 멸류관은 멸류관인데 썩지 아니할 멸류관. 다음으로 2천층에 가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말씀하신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됩니다. 영광의 멸류관. 2천층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가는 사람으로서 그의 말과 행동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고 이런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삼천층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성결된 사람이 들어가는 것으로서 이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렸고 이제 성결되고 또 영으로 들어간 이런 성결된 사람이 들어가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집에 충성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계시록 4장 4절에 나오는 금 면류관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죠. 차별 없습니다. 누구나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이렇게 성결되고 죽도록 충성해서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지요. 이 밖에도 천국에 가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천국에 기록해놨고 그 외에도 많은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면류관들 중에서 적어도 생명의 면류관 이상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데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순교의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신하가 왕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 왕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을 말하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삼천층에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성결된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순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눈에 보이는 유구 생명을 드리는 충성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물론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보면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육의 생명도 드리는 충성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순교, 즉 살아서 하는 순교도 중요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모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려서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하지요. 그랬을 때 나는 온전히 죽어짐으로 오직 여러분 안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있어서 그 모든 말씀대로 지켜 행해 나갑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도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했던 것이죠. 날마다 죽고 죽고 또 죽고 또 죽으면 그 다음엔 죽을 게 없죠. 그럼 내 안에 뭐만 남겠어요? 진리,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남죠. 진리 자체만 남죠. 영으로, 영만 남죠. 내 마음 그릇이 영으로 이제 변화되어버렸대. 악은 모양으로 다 버려서 성결되어버리면 이제 영 자체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 날마다 죽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입력되어진 것들, 안목의 정오, 육신의 정오, 이생의 자랑,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철저히 빼내버려야 된다 이 말. 그리고 원죄, 부모로부터 타고난 죄성, 원죄도 연단을 통해서 다 빼내버리고 나면 그때는 완전히 날마다 죽노라가 성취된 거죠. 날마다 죽고 죽고 죽으니 결국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완전히 영으로만 진리의 마음, 영의 마음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철저히 죽어지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 사람이라면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할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며 사랑의 강구를 해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성결된 사람이 거룩한 마음 중심에서 생명 다하도록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다한 충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처럼 죽도록 충성한다 생각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충성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했지요. 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걸 참고 그리고 죄를 이제 피 흘려 싸워 버리고 악은 모양을 버리고 뭐 성결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제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버리라는 건 버리고 지키라는 건 지키고 온전하게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계명대로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바로 여기서는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죠. 이제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우리 주를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버리라는 거 다 버렸고 하지 말라는 건 이제 하지 않냐고 하라는 건 하고 버리라 하지 말라 하라 지키라 다 지켰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했죠.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바로 이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악은 모양도 없어진 원수도 사랑하라. 그 원수도 사랑하게 되죠. 자, 이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주어진 시험을 잘 참고 통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통과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을 그것도 백세여든 아들을 그것도 약속의 씨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 하십니다. 번제로 바치라 하신다 이 말이에요.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좀 각과 살고 각을 떠서 장작뜸에 올려놓고 이게 이제 나무뜸에 올려놓고 그 위에 올려서 번제로 드리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험이 왔어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원망했습니까? 탄식했습니까? 따졌습니까? 오직 아멘하고 순종에 이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서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시험이 온다 해도 오직 죽도록 충성하며 모든 시험을 즐거움 가운데 참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고백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주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이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세우신 목자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생명다에 충성할 수 있지요.
이처럼 생명을 다한 충성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적어도 생명의 면류관 그 이상을 넉넉히 약속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교회는 지금도 세계를 창대에 이루어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금과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더욱 크게 크고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성전과 대성전도 속히 이루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이고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정말 생명 다해 충성할 수 있고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순교의 믿음을 가진 영적 장수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듯이 본교회가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땀과 수고 그리고 생명다한 충성이 순교의 피가 되어야 하지요. 2000여 년 전 인도에서 흘렸던 도마의 순교의 피를 하나님께서는 2000여 년이 흐른 뒤에 인도연합대성회를 통해 찾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흘린 순교의 피도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저와 함께 이러한 순교의 각오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영의 사람이 지금은 너무나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때를 위해 본 재단을 택하시고 성도들을 부르셨으며 성결의 말씀으로 연단하여 이제는 한 분 한 분 영의 사람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다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것이 드러난 몇몇 사람들로 인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소중하며 여러분이 곳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감당해 주시는 그 헌신과 행함 하나하나가 교회와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생명다한 영적인 충성으로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금 면류관도 의의 면류관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빛나는 면류관으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생명의 면류관 또는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또 죽도록 충성하여 아버지가 참으로 기뻐하시는 아들, 딸들,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